안녕하세요. 꽃밭의 사는입니다. 6월이 시작되었는데요. 6월에는 온도가 높아감으로 특히나 통풍 중요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난생활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매혹의 색가풍나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닥 비싸지 않게 그리고 명품 아이들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첫 번째 보실 아이는 화황입니다. 꽃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화왕. 꽃핀 샘플 보세요. 굉장히 매혹적인 색감을 가진 중투화 꽃입니다. 엽송도 그닥 크지 않는 중소형종의 아담아 사이즈의 단정한 엽송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요. 귀한 아이입니다. 굉장히 예쁜 화왕. 매혹적인 색감을 가졌죠. 진 자주색에 순백이 어우러진 중투화. 꽃 중에 중투화는 그리 많지 않은데 굉장히 특별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모촉이고 자촉입니다. 니측이 느근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느근이 성장 중에 있네요. 첫 번째 아이 꽃대도 있습니다. 니측이 느근 붙으면 어울려. 첫 번째 화왕. 이렇게 반듯한 엽성을 가졌어요. 목도 들어갔네요. 니근이 성장 중에 있는 첫 번째 아이 시보해드리고요. 두 번째 자촉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키우는 재미 있겠죠? 두 번째 아이는 10만원입니다. 화왕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명품 아이 업어가세요. 그 다음에 보실 명품의 색화는 공주입니다. 이름처럼 예쁜, 굉장히 예쁜 공주인데요. 공주의 분홍 치마를 연상해서 공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홍영과 삼각산에서 착출된 예쁜 귀한 아이입니다. 삼접히기, 꼬리가 3개죠? 2개는 뒤로 나오고 주설은 앞에서 기다랗게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꽃핀 샘플 보세요. 니치기 니근, 붙으면 어울려 공주 2개 준비했습니다. 공주와 또 이렇게 옹주도 있습니다. 공주 볼게요. 큰 엄마에게서 이렇게 분간아이 2개 있는데요. 첫 번째 공주 제가 착하게 15만원, 두 번째 공주입니다. 두 번째 공주도 15만원에 드리고 옹주입니다. 옹주 옹주는 꼬리가 하나인데요. 하나에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 색깔을 가졌습니다. 꽃핀 샘플 보세요. 이 옹주는 7만원에 드리는데 꽃 폈다가 지는 적 있죠? 올해도 나올 거예요. 공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옹주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원홍인데요. 예쁜 핑크색을 가진 이렇게 엽성은 약간 대형종에 들어갑니다. 니측이 니근입니다. 꽃대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꼭 보실 수 있어요. 뒤늦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원홍 제가 착하게 6만원에 드리고요. 촉수 많죠? 두 번째 원홍입니다. 두 번째 아이 착하게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원홍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예쁜 색화는 신형홍입니다. 보급종에도 안 판되고 이렇게 몇 개 좀 있는데요. 랜덤으로 드립니다. 랜덤으로 개당 4만원 이렇게 드릴 건데요. 두 개 하시면 특가로 제가 7만원을 드릴게요. 꽃핀 샘플 보세요. 신형홍은 일본 신형호의 호수의 내륙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핑크와 순백이 어우러져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렇게 엽성은 이렇게 새엽에 소형종이 들어가요. 가느다란 새엽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신형 예쁜 아이 랜덤 넘어가세요. 신영웅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예쁜 색화는 자식부입니다. 이렇게 도화에 예쁜 색깔을 피우는 청축의 천근, 이렇게 초록도 청축의 천근입니다. 명감에도 올라가 있는 예쁜 그런 아이인데요. 보급종이 안 판되고 지금 총 이렇게 5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홍처럼 한개 하시면 4만원, 5만원 이하부터 택배비 있겠잖아요. 하나 하시면 택배비 포함하면 4만4천원, 2개 하시면 특가로 7만원, 2개 하시면 특가 택배비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릴게요. 자식부, 이 아이도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자식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예쁜 명품의 색화는 홍일입니다. 홍일의 뜻은 겉붉은 노을에 붉은 태양이 숨겨져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통한 니근도 나옵니다. 굉장히 진한 적자색에 또 합판에 순백이 고루 퍼져 굉장히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귀엽고 화해의 예쁨이죠. 홍일입니다.
보시는 이 홍일은 제가 착하게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쁜 홍일 업어가세요. 그 다음에 아이는 서현입니다. 예산 실생에서 착출된 예산보다는 이렇게 짧고 두터운 두엽인데요. 두엽이 단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통통한 니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요. 자축 하나 모축 하나 이렇게 있죠. 꽃 피었다가 진 흔적도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아예 착하게 7만원에 드리고요. 두 번째 서연입니다. 착하게 드려요. 두 번째 아이는 5만원에 드려요. 서연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경미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죠? 제 콧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핑크로 피었다가 예쁜 진주황으로 들어가는 경미. 자축이 하나, 둘, 무축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첫 번째 경미인 10만원에 드립니다. 두 번째 경미인이네요. 착하게 드려요. 콧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이 7만원에 드려요. 경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예쁜 석화는 주홍성과 홍성입니다. 먼저 주홍성 먼저 볼게요. 주황빛에 예쁜 꽃을 피우는 거가 짧은 예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두엽이기도 하겠습니다. 촉수가 굉장히 많네요. 주홍성. 자축이 하나, 둘, 셋, 넷, 무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콧대 이렇게 보이죠? 뒤치기 느근입니다. 꽃대가 자축이 4개나 되죠? 이런 아이도 인기 있겠죠? 착하게 드려요. 주홍성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홍성입니다. 홍성도 거가 짧은 예쁜 아이. 주홍성은 주황빛에 거가 짧은 촌소피기. 홍성은 핑크에 거가 짧은 촌소피기입니다. 듀엽입니다. 첫 번째 홍성 7만원에 드리고 두 번째 홍성은 착하게 5만원에 드립니다. 천엽도 나오려 하고 지금 뿌리도 또 쭉쭉 늘어나고 있죠. 예쁜 아이 주홍성 홍성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흑룡입니다. 예쁜 두엽의 명품입니다. 꽃을 보시면 토끼 모양처럼 귀 쫑긋하고 있고 핑크가 들어가 있는 홍색의 귀와 풍나인데요. 하변 가장자리를 보시면 녹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아이 청해, 흑요, 운해와 닮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홍룡을 닮아 축에도 까맣게 이렇게 무기 들어가 있습니다. 붙음에는 파형. 통통한 니글이 나옵니다. 지금 꽃대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예쁜 아이 홍룡은 제가 30에 드리겠습니다. 홍룡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홍영과 내산 단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내산 보급증을 좀 볼게요. 이렇게 예쁜 아이에게서 또 단엽에 내산 단엽이 나왔고 또 여기서 이것보다 요 자체만으로도 예쁘긴 한데 여기서 더 진한 홍색을 선별한 게 홍현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내산 꽃 예쁘죠?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홍현을 보겠습니다. 두엽이기도 하겠습니다. 자초에 꽤나 많죠. 하나, 둘, 세 개, 엄마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통통한 니근이 나와요. 홍현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산 단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내산 단엽. 말 그대로 단엽이에요. 이렇게 예쁜 초콜릿색의 니근이 나왔습니다. 꽃대 지금 있죠? 자초에 하나, 두 개. 모척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진한 초콜릿 끈이죠. 첫 번째 내산 단엽 10만원. 두 번째 내산 단엽입니다. 살짝 신어 나왔습니다. 자축 하나 모척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요 내산 단엽 두 번째는 7만원 착하게 드려요. 홍현 내산 단엽 이렇게 있습니다. 내산 보급증 보시고요. 홍현 내산 단엽입니다. 예쁜 아이들 업어가세요. 오늘은 제가 명품의 예쁜 색화 풍나 여러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이 예쁨도 있기도 하죠. 듀엽의 색화, 일반 색화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6월 통풍 중요하네요. 장마가 시작되면 12유는 어느 정도 멈추셔야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끝.